안녕하세요. 한지일의 식사는 하셨나요? 시간이 돌아왔습니다. 오늘은 한국 영화의 역사를 얘기해 주실 한 300여 편을 출연을 하신 대한민국 영화 역사입니다. 이분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. 이혜령 선배님 모시겠습니다. 인사 좀 해주세요. 저 카메라 좀 봐주시고요. 안녕하십니까. 제가 이해로입니다. 네. 아, 반갑습니다. 짝짝짝짝. 아이고, 고마워요, 선배님. 반갑다고. 아, 고마워요. 진짜. 진짜 또 선배님. 오랜만에 만나네. 예, 뭐, 이제 우리 한 3년 됐죠. 이제 그래. 뭐, 아니, 3년도 됐고, 뭐, 2년도 됐고, 우리 영화제에서는 자주 만나 뵀지만은, 그래. 검열에 황당한 경우도 있지 않았겠는가. 그런 게. 검열에. 네. 아, 그 당시 검열이 상당히 강화돼가지고 조금만 저거면 전부 카트당하고 중지당하고 그 낙동강 흐르는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 보시다가 나갔다고. 왜요? 그래서 이제 대한극장에 간판을 네. 붙여놨는데 아침에 상영을 가자 사람들은 줄을 섰는데 간판이 없어.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네. 박정희 대통령이 보시고 이런 건 없었다 6.25 때. 그러니까 덮어라 덮어. 그 중지되는 오, 그 그거를 정부에서 그러니까 극장 상영을 갖다가 다 덮으라고 그래요? 그래서 참. 정진호 감독이 아주 에피소드가 많아. 왜냐하면 정진호 감독님은 감옥도 갔다 오신 거로 그게 또 얘기 제가 들어.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. 그거는 그게 뭐냐. 그래. 후반부지만은. 그게 여명의 눈동자야. 아, 예. 상영을 네, 못했어. 알고 제작을 있어요. 못했어. 네. 그 우리가 전부 춘청대에서 전부 출연하라고 전부 의상도 새로 입히고 그 외정 때 일본군 얘기거든. 여명의 눈동자. 그 일본군 그 오바도 마치고서 출연을 춘청대에서 오픈세트 지어가지고 촬영을 하고 난리신데 배낭간에 중지를 하는 거야? 그거 어떻게 된 거야? 했더니 형무소 들어갔다 이게? 세금 포탈로? 네. 어?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를 못 하는데 뭐 여병을 써라 이렇게 압력이 들어온 거야. 근데 정진호 감독 입장에서는 그 여배워 가지고 안 된다. 그 정윤이가 주연이거든. 네. 그러니까 압력이 돌아가지고 세금 포탈로 형무소를 도망가. 그게 중지됐어요. 네. 그 지금까지 상해 못하게 정진호 감독이 제 한이 맺힌 게 뭐냐면 여명의 눈동자를 제작 못한 게 한이 맺힌 거야.